대표적인 그런 농객이 대기자죠. 김순덕 대기잔데좀 이게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조금 이렇게 감성적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도 비판을 하지만 그래도 좀 농거가 있고 정거가 있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 김순덕 씨 글을 보면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을 그냥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 것 같아요. 그래도 독자들이 있으니까 요즘에 독자들이 지식이 다 이제 평준화된 시대니까 자기가 글을 쓸 때는 저도 논평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냥 막막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까 이제 오늘 칼름은좀 너무나 불편한 칼름이라서 김순덕 대기자를 만나면, 야, 여보시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국민의 힘을 까는 것은 괜찮은데, 그리고 당신이 무슨 뭘깔 때는 좀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 그냥 감정에섞여서 까면 어떻게 하냐. 대통령 심판했던 보슨, 대통령실 문책은 왜 없나. 이런 사진을 가지고 억수로 마저 까놨네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데, 햇살에 눈부셨는지 윤 대통령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고 시큼은 양보를 입은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들이 서열대로 뒤를 따르는 맥락 없는 모습이었다. <laughs> 대통령 심판이 아니잖아요. 부정선거를 한 거잖아. 김순덕 대기자가 그렇게 용기가 없으면은 이런 이야기를 쓰면 안 되지. 대통령 심판했던 보통, 보궐선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어떻게 대통령을 심판한 겁니까? 그냥 글만 내갈기면 그냥 되는 건가? 대법관들은 논리도 안 맞는 선거무요소속 판결문을 통해 가지고 그냥 내갈긴 걸 봤는데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법 해석 권한이나 본인이 글쓸수 있는 칼럼 여러분들 쓸수 있는 권한을 지 마음대로 행사해도 되는 걸 아는 모양입니다. 이번 보궐선거가 어떻게 대통령을 심판했던 보궐선거냐 이야기예 보궐선거에서 패배했다고 대통령실이 왜 문책을 받냐 이야기죠. 김태우가 문책을 받은 건데. 이런 헛소리를 뭡니까. 동아일보의 간판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내가 그냥 인용을 안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워낙 감정적으로 그냥 대통령을 까 가지고 예. 저도 뭐 대통령한테 대해서 그렇게 호감이 있거나 또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묵사, 묵사발 내는 건 아니죠. 논리적이지 않은데. 뭘 잘못했다고 잘했다고 대통령 지지위 30%를 턱걸이 한는 주제에 용산 출신이면 그저 표를 얻을 줄 알고 잘난 찐한 작태가 우습기짝이 없다. 그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턱걸이 하는 주제에 작태가. <laughs> 나 참. 동아일보 대기장 무슨 대, 대단한 감투 정도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용산 사람들을 제대로 통솔하는 것 같지도 않다. 20일엔 영부인의 측근으로 유명한 김성희 의전비서관이 자녀 학교 폭력 사건이 불거진 지 7시간 만에 사퇴한 일까지 벌어졌다. 하니 영부인을 측근으로 운명한 김성희 의전비서관이 자기 집 애까지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내한테는 야, 지나치게 감정적인 갈럼인것 같다. 국힘당 혁신보다 시급한 것은 용산 혁신이다. 보수는 윤 대통령 심판이고 윤 대통령을 바꿀 수 없으니 대통령실하고 달라져야 된다. 선거에서 교훈을 찾는다고 신문을 일변말해도 단박이 안다. 윤 대통령이 변하는 것이다. 신문이 다 거짓말하잖아요. 어이 김순덕 대기자 내 눈에는 조선중앙동화가 다 거짓말하고 있잖아. 당신 그건 몰라.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예의를 차려야 될 때는 예의를 차려야 되는 거고 본인이 신문 갈름을 쓸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해가지고 마구 그냥 그냥 떠오른 대로 씹으리면 안 되는 거지. 보수는 윤 대통령 심판도 아니고 보수는 그냥 선거 사기실들 이 화끈하게 선거 조작을 한 거고. 신문에서 대통령이 변하라 다 거짓말이잖아. 누구 다 거짓말 하가지고 먹고 살고 있잖아. 어마어마한 조작이 발생했는데 조선 중앙 동아에 있는 칼럼니스트 한 명이 그 문제를 거론하냐? 벌 받을 인간들이지. 응? 벌 받아야 될 인간들이지. 이런 칼럼을 어떻게 쓰냐 부끄러워가지고. 한럼 리스트 수준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이번에 부정 선거가 묻히고 일당 실질적으로 일당 지배가 체제가 돼서 선거 결과를 국민들이 아니고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명을 받아서 제조 생산 발표하는 나라가 되면은 그럼 국민들이 다 십시 일반으로 책임을 제하겠지만 그 가운데 큰목 가운데 한 부분은 대한민국 언론이 제하겠죠. 어쩌면 나라가 이렇게 거짓말 천국이 됐는지 아침마다 이러들 조선이나 중앙 동아를 읽을 때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다 거짓말을 예? 그냥 진짜처럼 하고 사는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죠. 하단에 김순덕 대기자 글을 보고 한 90명 정도가 글을 남겼는데 뭐 찬송하는 사람도 대대에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분들 반, 이 나무라죠. 그중에 한 분이 런 이야기합니다. 보궐선거는 대통령 심판이 아니라 그냥 부정선거였습니다. 김순덕 대기자님 국가정보원에서 사전투표전는 북한 중공의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중앙승간이 때문에 안 된다면서 부정선거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윤 대통령은 집권 야당의 도움도 없이 대통령실도 별 도움이 안준것 같고 혼자 뛰시며 뭐 이런, 예? 당신은 왜 부정선거 위험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 음, 정확한 지적이지 않습니까? 김순덕 대기자는 우리나라 선관위가 자행하는 부정선거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 강서구 보선 결과를 보라. 당일 투표에는 박빙인데 어떻게 사전투표 69대 31이라는 압도적인 표차가 나올 수 있느냐. 사전선거는 거의 모든 부직포 행랑투표함으로 투표지 바꾸치기가 가능했고, 모든 동별 선거구의 선거인 명부 조작을 통해서 사전투표 민주당 압승으로 전산 조작했다. 김순덕 대기자의 해석은 본질을 벗어났어. 엉뚱한 해석을 하며 사안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 선관위 부정선거에 대한 공부가 절대 필요하다. 독가스 마시는데 코로나 진단한 꼴이다. 26명이 찬성하고 10명이 반대 했네. 훨씬 더 여러분들 시민들이 더 똑똑한 겁니다. 언론과 지식인들이 확인하면 알수 있는 선거 조작의 눈을 감고 서로 내탓만 하는 모습을 봐주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선거 부정이란 이제 공개된 사실이라 절대 그대로 넘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수많은 글을 쓰면서 부정 선거에 대해서 선관위를 나무라는 글을 한편도 아마 김승덕 씨는 안 썼을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비겁한지. 정말 참, 그냥, 뭐, 예, 그냥 그거 하기보다도 우습기도 하지만 참 한심한 나라가 되어버렸구나. 칼럼이란 것이 영원히 남지 않습니까? 보선이 어떻게 대통령 판단, 심판이냐 이야기죠. 그냥 선거 부정 한 건데 기존에 알려졌던 표 빼앗는 방식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냥 내놓고 뭡니까?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린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주는 방식을 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계 역사상 공문조직인 선거관리위원회가 8번씩이나 연속적으로 부정승가하는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을 겁니다. 세계 역사상 엄청난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대통령이 입싹 닫고 부정선거에 이런 피해를 본 정당이 입싹 닫는 그런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나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세계 역사상 여덟 번째 부정선거가 계속 일어나더라도 국민들이 뭡니까?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니 참정권 빼앗기면 뭐 그게 뭐내 그냥 배에 그냥 밥 들어온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세계 역사상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국뽕에 최가지고 방산이 어떻고 반도체가 어떻고 이렇게 하는데 정신적으로 완전히 맛이 가버린 겁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고 그냥 뭡니까? 거짓을 참으로 네. 만드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들 그냥 일상화된 나라인데 그 나라가 어떻게 건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떻든, 김순덕 대기자가 공병호 TV에 가끔 올려내려가지고 왕창 그냥 뭐, 예, <laughs> 욕을 먹긴 하는데, 그걸 좀, 좀 제대로 썼으면 좋겠습니다.